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디냐? 이쪽이 서귀포 예래동 쪽인가? 진왕등대라고 있더라고요. 진왕등대. 네, 거기 치면은 너무 예쁜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머니랑 같이 왔습니다. 아들이 겸. 네, 한번 보여. 여기 오니까 와 너무 좋네요. 여기 보면은 저기 저 앞에 있는 등대가 진왕등대입니다. 예, 여러분들 진왕등대고 여기 탐방로, 탐방로라고 딱 적혀져 있죠, 여러분들. 예. 여기 등대 올라가서 와 여기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올라오면은 쫙 펼쳐진 바닷가. 와 저기 보이시는 게 이제 범섬인가? 예, 저쪽에 와 이렇게 파도 자연이 쫙 있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 물도 진짜 깨끗하잖아요. 여기서만 봐도 물이 너무 깨끗하대. 안에 돌이 다 보이잖아. 와 자연이 너무 좋아. 저 보면 저쪽에가 한라산. 여러분 한라산 쫙 펼쳐. 와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구름도 너무 예뻐. 딱 등대 가는 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네. 어머니 이렇게 오시니까 천천히 오시고. 에. 등대 가는 길이 참 예뻐요. 좀 이따가 이거 좀 이따가요. 이거 여기 갔다가 바로 갈 거예요. 근데 쫙 진짜 크죠? 와 근데 엄청나 크죠?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. 저기 네, 와 너무 좋아. 풍경이 너무 좋다. 이렇게 자연이 참 펼쳐져 있으니까 네, 너무 좋습니다. 네. 그 전복이요. 이거 드세요. 안에 전복 났어요. 어묵 같군요. 맛있는데. 맛있네. 오늘 상산일 주변 갔다 오신 거예요? 섭주거리 갔다 온 게 아니라? 오늘 성산일 전복은 걸음발 꽉까지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어요? 샘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어요? 샘 못 올라가 우리 같은 사람.
다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내려왔구나. 지금 갔다 와서 성산을 지금 올라갔다 와서 밥 먹으러 갔어요? 아니 밥 먹고 올라갔어요? 밥 먹고 올라가신 거? 점심 먹고. 뭐 칼국수 사줬다면서요, 형님? 그럼 주광보에서 몇 시에 버스 타래 갔어요? 주광보에서 몇 시에 버스 타래? 12시 아베나네 밥은 백두뜨 안에 먹고 밥을 먹고 버스 타네 갔구나. 성산 1층 보면 버스 타네. 그저 갔죠. 그들간 끝까지 걸어갔죠. 그거 안 내려오네. 완전 오래죠? 걸어가야 되냐? 오래죠?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빨리 올라갔다 오는데요. 아픈 사람들은 올라가기 힘들어요.